죽은 자본이 가치라. 개발도 선국들과 각 사회 저희들에서 그리는 엄청난 규모의 죽은 자본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조사한 수치에 의하면 필리핀 도시 거주민의 57%, 농촌 거주민의 67%가 지니고 있는 자산은 모두 죽은 자본이다. 페루에서는 도시 거주민의 53%와 농촌 거주 81%가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살고 있다. 하이티와 이집트는 이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수치를 보인다. 하이티에서는 도시 거주민의 67%와 농촌 거주민의 97%가 합법적인 소유주가 없는 건물에서 지내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도시 거주자의 92%와 농촌 거주자의 83%가 죽은 자본이나 다름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런 주택들의 가치는 대부분 서구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포르토 프랑스 빈민촌의 한 집채는 고작 500달러이고 마닐라의 오염된 하천 위에 지어진 오두막은 2,700달러, 카이로의 외곽 지역에 지어진 제브크를 드던 집도 길거리에 5,000달러, 그리고 리마 중심에 위치한 언덕의 차고와 창문을 갖춘 방글로의 가격도 2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택들의 수는 천문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의 총합은 부자들이 소유한 자산의 총합을 훨씬 상회한다. 아이디에서 농촌과 도시의 산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대략 5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보유한 총자산의 4배이고 IT 정부가 소유한 총자산의 9배. 9배이며, 그렇지? 1995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해외 투자의 총액의 158배에 육박한다. IT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프랑스계 아프리카 국가로 디발리의 정권 때문에 체계적인 법제재의 도입이 지연되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겪는 IT가 예외인 경우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이제 상이한 전등과 다양한 인종이 벌어진 페루의 경우를 살펴보자. 페루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불법적인 부동산의 가치는 총 74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98년 침체기 이전의 리마 증권 거래소가 보유한 총자산의 5배이고 민영화할 수 있는 모든 국영기업의 국유시설을 자본으로 환산한 가치와 11배이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직접적인 해외 투자 총액의 14배에 해당한다. 당시는 페루의 경제가 거대 잉카 제국과 부패한 스페인 식민지와 영향 그리고 최근에는 마오쩌둥의 노선을 수정하는 공산주의자 샌디로 루미노소가 일으킨 내전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는가? 이번에는 아시아를 보호하는 미국의 전초기지였던 필리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필리핀에서는 수익권의 불확실한 부동산의 가치는 총 1,33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수준은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16개의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의 4배이고 모든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예금 총액의 7배이며 국영기업들이 보유한 총자본의 9배이고 직접적인 해외 투자 총액의 14배에 해당한다. 어쩌면 필리핀도 기독교가 과거 스페인 식민지에서 번성했던 것처럼 예외에 포함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의 부동산에서 죽은 자본의 총가치는 대략 2,4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저는 카이로 증권거래소의 모든 주식을 합한 액수의 30배이고 직접적인 해외 투자 총액의 5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우리가 이네 개국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3세기와 각 사회 주의 국가들 전체로 확대하여서 연구한 결과는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이런 국가들에서 도시 부동산의 85%와 농촌 부동산의 40%에서 53%는 자본을 창출할 수 없는 힘으로 존재한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 모든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작업은 대략적인 추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믿었다.
우리가 조선한 결과에 의하면 제1선 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총가치는 최소 9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파리, 밀라노를 비롯한 세계 20대 선진국들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의 자산을 합한 총액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더욱이 1989년 이후에 10년 동안 제3세계와 과거 사회적 이익국가들에 유입된 직접적인 해외 투자 총액의 20배를 훨씬 상회하고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은행이 대출한 모든 대출금의 46배에 해당되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선진국들이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 원조한 총액의 93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과거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 러셀 콘월이라는 연설가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수백만에 달하는 인파를 감동시켰다. 그는 청중들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장담한 예언가의 말을 굳게 믿었던 어느 인도 상인의 이야기를 연설 때마다 즐겨했다. 그 상인은 보물을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그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결국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의 폐거로 변한 집에 들어서던 그는 갈증을 느끼고 마실 물을 찾았다. 그러나 우물은 흙이 덮인 채 막혀 있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삽으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던 놀랍게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역인 골콘드를 발견했다. 콘드의 이야기는 대단히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굳이 외국의 정부나 국제금융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비록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맥은 아닐지라도 흐름한 빈민촌의 한복판에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자산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전환하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엄청난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본의 미스터리. 그렇구나. 자본의 미스터리.